안녕하세요. 요기요테 쇼쿠도입니다. 저는 이용몰 쇼핑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여기 보시면 코튼 캔디, 그러니까 솜사탕 만드는 기계인데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넣어보세요. 500엔 동전이나 1000엔짜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만드는데 500엔이에요. 자, 500엔 넣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디자인이 많은데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나? 일반적인 이렇게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선택해보세요.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돈 안 넣었어요? 아, 찍어. 이거는 클릭한 후에 500엔이 이제 카트에 담기면 결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지폐나 코인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넣어보세요. 그러면 밑에 기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데? 어머! 신기하다. 이게 자동으로 천천히 실 같은 게 나오면서 저 위에는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꽃 모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의 솜사탕이 나와서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요. 모양 보시면 밑에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위에도 보시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로봇으로 별거별걸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색깔이 또 변했거든요. 처음에 핑크색,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 노란색인가요? 거의 다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네. 자, 풀이잖아요. 풀은 뭐겠어요? 당겨야 되죠. 자, 빼보세요. 야, 완성. 사이즈가 900개. 지나가시던 일본 분들이 얼만지 물어보시네요. 사이즈가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맛은, 맛이 어떤가요? 맛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도 조금 아는 맛이겠지만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낸 건도 처음이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늘 솜사탕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거랑 비슷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솜사탕 자판기 어떠셨나요? 요즘에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그 자판기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솜사탕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 증명사진 찍는 곳도 이렇게 그냥 무인으로 이용 가능하잖아요. 자, 신기하지만 가격은 좀 비쌌습니다. 한번 만드는데 500엔이었고요. 지폐나 코인 다 이용 가능하세요. 이웃몰에 들리신다면 이 자판기가 보인다면 한 번쯤 재미삼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이바이.